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경사노위의 이 김문수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문재인에 대해서 확실한 김일성 주의자다. 그리고 이 조사파들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실체를 폭로하면서 김문수 이 위원장에 대한 과거 이력이나 말 이런 것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은 우파 지역 사람들은 김문수 위원장이 다시 대한민국의 주사파를 척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 무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많이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김문수 위원장의 많은 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혹자는 김문수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된다, 또는 당 대표,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문수 위원장의 영향력이랄까 이런 것이 최근에 시국과 맞아 떨어지면서 아주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다시피 한 이 상황에서 이 질식하다시피 그야말로 우파 진영에서 그에 정면 대응하지 못하고 있던 이런 상황인데, 그동안 쭉 제야에서 활동을 해왔던 김문수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경사노위 위원장이 되면서 본인의 갖고 있던 그런 기본적인 철학, 이런 원칙, 소신을 밝혔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김문수 위원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나 또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모식에서 본인이 추도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원고가 SNS에서 활발하게 퍼날라지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가슴을 적시는 김문수의 박정희 대통령 41주기 추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10월 26일이면 또 돌아오는 추도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41주기 추도사이니까, 그러니까 3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이 추도사를 읽었던 부분입니다. 이거 SNS에서 활발하게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영전에 라고 적혀있고, 40년 전 오늘 당신께서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저희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저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며 대학에서 두 번 재적된 후에 공장의 위장 취업에 있었습니다. 한일공업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출근길 지하철 바닥에 뿌려지는 박정희 대통령 6호 이 호해를 보고 깜짝 놀랐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유신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되겠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신의 삼선 개헌에 반대하는 시위로 무기정학되었습니다. 교련 반대, 유신 반대로 대학을 주변 두 번 쫓겨났습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히틀러의 아우토반처럼 독재 강화의 수단이라는 운동권 선배들의 가르침대로 저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36년 뒤 제가 도지사가 되었어야 경기 북부 전방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속도로 건설이 필수적임을 깨닫고 당신의 선견 지명에 반대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마이카 시대를 외치던 당신을 향해 히틀러 나치 독재의 국민차, 이 폭스바겐식 선동이라며 대학 교수들과 우리 대학생들은 반대했지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조 기술자도 자본도 시장도 없고, 또 후진국에서 그 어떤 나라도 자동차를 성공시킨 사례가 없다면서 조목조목 근거를 대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신은 우리나라를 세계 5대 자동차 생산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철과 자동차, 조선, 중화학, 전자, 방위 산업 모든 부분에서 당신은 최고의 산업 혁명가였습니다. 포항과 울산, 구미, 창원, 안산, 신도시를 건설한 당신은 최고의 도시 계획가였습니다. 박정희 신도시는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대학과 공원, 주거 모두 역사상 최고 수준의 복합 신도시를 최단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 지하철, 항만, 공항 건설, 당신은 최고의 국토 건설자였습니다. 당신의 원대한 구성과 최첨단의 마스터 플랜,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은 세계 역사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제가 늘 꿈꾸던 네 가지를 제가 가장 미워했던 당신께서는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첫째, 배부르게 먹는 꿈입니다. 농지 개량, 통일벼 생산, 비료 공장 건설, 댐 건설, 간척지 개발 등 농업 혁명으로
5천년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둘째, 건강과 장수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을 살아왔던 저희에게 지금 같은 의료혁명은 꿈만 같았습니다. 당신께서 추진하셨던 의료보험제도와 의료기술 수준은 미국인조차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셋째, 20대까지도 전기 없이 호롱불을 켜고 살았던 저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당신의 원자력 발전 덕택입니다. 넷째, 항상 물이 부족하여 먹을 물 받으러 양동이를 쥐고 줄 서서 기다리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농업 용수도 공업 용수도 모두 부족한 물 부족에서 당신께서는 댐을 건설하시고 산림 녹화를 하시고 수도시설을 발전시켜 아무리 가물 때도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맑은 물을 펑펑 쓸 수 있게 되었다니 꿈만 같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자 저희 동년배인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혁명 9월에 마녀사냥으로 탄핵되고 구속되어서 3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방공을 국시로 첫 번째로 삼으셨던 당신이 떠나신 후 40년 세월 동안 민주화가 도를 넘어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 주사파가 집권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빨갱이 기생충들이 나라를 벌겋게 물들이고 한강의 기적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통역당 주범 무기수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평창올림픽에서 김여정과 세계 정상들을 향해서 커밍아웃하는 김정은의 대변인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을 칭송하며 위인으로 맞이하는 환영잔이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며 반일 죽창투쟁을 선동하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신께서 유력하신 한강의 기적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자가 당신을 친미, 친일, 반공, 수구, 적폐 세력으로 공격하며 역사를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무상복지를 약속하며 평화경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있어도 주적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주사파 집권자는 이제 평화는 있어도 전쟁은 없어졌다고 거짓 선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 중에 트럼프 참수대회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미군 철수 프랭카드를 미국 대사관 앞에 몇 년째 그려두어도 철거하지도 조사하지도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싸우면서 일하자. 이것은 당신의 구호입니다. 국방과 경제의 근본 정신이요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소련과 중공, 북한 공산국가와 대치하는 최전방 대한민국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당신의 구호가 절실한 오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 싸우지 말고 나눠 먹자. 이것은 종북 주사파 문재인의 평화 경제 구호입니다. 첫째, 우리 민족끼리 김정은과 백두산 천지에서 두 손 마주 잡고 판대소합니다. 김정은은 갑자기 싸울 상대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퍼주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정은의 핵무기는 폐기 대상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자와 일제 침략 세력에 맞서는 우리 민족의 보검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문재인은 평양까지 김정은을 찾아가서 9.19 평양 군사 합의서로 NLL 그리고 비무장지대와 정찰 비행까지 김정은에게 다 내주어버렸습니다. 셋째, 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다 죽이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인 민주노총의 강성 만성 파업 시위로 기업은 문을 닫고 자본 해외 도피가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넷째, 당신을 따라서 싸우면서 일하자고 하면 시대착오 수구 꼴통 취급당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일하지 않고 잘 사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없음을 절감하신 당신이 외치던 싸우면서 일하자 하는 외침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하면 된다던 당신을 향하여 할 수 없다고 침을 뱉던 제가 이제는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당신의 꿈은 식민지 시대의 배고픔과 절망에서 자라났지만 역사를 뛰어넘었고 혁명적이었으며 세계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업적은 당신의 비운을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는 그 어떤 자도 당신이 이룬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지 못할 것입니다. 위대한 혁명가시여, 당신의 따님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당신의 업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대한민국 우리가 태극기 자유통일 이루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41주기 추도식 김문수. 자, 이게 3년 전에 김문수 그 당시에 뭐 특별하게 뭐 직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아스팔트 우파 활동을 했던 김문수 현 이 경사노위 위원장이 박정희 대통령 41주기 추도사에서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었던 기적 이런 혁명들이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쭉 이렇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정말 다시 봐도 그 시절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구나. 그게 바로 우리 세대였구나 하는 것을 처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서양에서는 1세기, 2세기, 100년, 200년 그 이상 시간 걸려서 이룩했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대 불과 통치는 18년 했지만 이렇게 이루어낸 것은 뭐 20, 30년, 30, 40년 안에 압축 고도 성장을 해서 그래서 한반도 땅이 생기고 난 이래로 처음으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중국의 속국이었고 중국의 대국이었고 자, 중국보다 항상 못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비로소 중국을 뛰어넘었습니다. 자, 중국은 그때 문화혁명한다고 그렇게 공산주의 국가 체제 안에서 그 모순으로 다투어 싸우고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국가의 이 영향력 가운데 힘, 파워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이 5위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이 대단한 나라를 물려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피폐해져서 자, 박정희 이승만을 잊어버리니까 주사파, 자, 이 신용복을 존경한다고 하는 문재인처럼 이렇게 김일성주의가 꽉 차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거기서 빠져놓은 국민들 대다수는 지금 해방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상당수가 아직도 문재인 치세를 그리워하며 자, 이 김정은 체제를 자, 그리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이제 우리는 지금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왜 위대했냐? 대한민국이 혼자 우뚝 일어설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 그의 업적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역사가, 시대가 하나 둘씩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성을 증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주한미군과 미국과의 한미안보조약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튼튼한 그야말로 반석 위에 올라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의 41주기 추도사를 보면 자, 김문수 위원장이 겪었던 그 시절, 김문수 위원장의 사상 전향,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또다시 박정희 대통령의 이 추도식 날짜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이 만들어 놓은 이 위대한 나라의 그 과실을 풍성하게 먹고 있으면서 자, 일부 세력들은 그 나무의 뿌리를 저주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빨리 저들이 변화해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체제가 바로 들어서고 지금 이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을 빨리 제압해서 그야말로 박정희, 이승만 이 두 분 대통령이 꿈꿔왔던 그 나라를 완성해서 그래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